초보자분들이나 아니면 차트를 잘못 보거나 아니면 그이 종목이 진짜 오르는 건지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얼마를 갖다가 손절을 잡아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딱한 가지만 가르쳐 드릴게요. 마지노선이를 딱 잡아놓는데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딱 여러분들이 21선을 하나만 띄워놓으세요. 20일 이평선 있죠? 요거 하나를 딱 띄워놓고 예, 딱 띄워놓고 이 라인만 보세요. 이 라인 위에 있는 종목만 매매하세요. 그리고 이 라인이 깨지면 손절을 합니다. 종가 기준이에요. 예, 종가 기준으로 해서 이 종목을 위에 있는 종목만 매세요. 자, 보세요. 똑같은 차트를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차트와 이렇게 움직이는 차트는 다릅니다. 지금 얘는 상방이죠. 자, 아까 봤던 차트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아시아 경제 같은 경우는 지금 아예 차트가 죽어버렸습니다. 언제부터? 여기서부터 죽어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죽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올라오는 차트는 지금 보세요. 21선 위에서 팡팡팡 튀어다닙니다. 그냥 나돈 벌어요. 나 수익 나고 있어요.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른 거 복잡한 거를 알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딱 하나, 22평선 하나만 딱 띄워놓고 요 위에 있는 거, 아, 네, 매수하려고 보니까 이 평선 밑에 있어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가지고 보는 종목들이야 다 20평 위에 있겠지만 예를 들면 예,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은 때려 죽여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22평선 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20평선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손절한다고 그랬죠? 그죠? 손절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이거는 우량주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요? 얘 봤을 때 어디서 매도 쳤으면 됐겠어요? 여기나? 여기서 다시 매도 올라오고, 여기서 매도를 쳤겠죠? 21선이 죽은 다음에 하방으로 떨어진 다음에는 계속 밀리죠. 이게 주식뿐만이 아니라 코인도 마찬가지고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예, 맥점을 잘 보고 그 다음에 요 22평선을 잘 보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딱 요거 21선은 생명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위에 있는 종목만 매매를 하시는 게참 좋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아, 분봉이요? 분봉이요? 분봉은 얘기가 틀려요. 분봉 같은 경우는 저는 띄워놓고 있습니다. 여긴 뭐야? 예, 자, 분봉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보면, 예, 여기에 보면 이제 분봉에 이렇게 띄워놓고 있거든요. 자, 분봉 같은 경우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오는데 분봉은 얘기가 틀려요. 왜 틀리냐면은, 자, 분봉 같은 경우는 전일 어떻게 움직였냐에 따라서 그 흐름의 영향을 받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봉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쵸? 한참 올라가고 있는데도 여기는 계속 죽는 걸로 표시가 된다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 이것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지금 영향을 받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여기서 계속 움직인 평균 가격이 높기 때문에 얘네들이 빠지더라도 그 영향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분봉은 조금 틀린데 일봉은 거의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예, 열심히 공부하셔서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